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갖고 계신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친환경 자원해수센터 조성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김포시 친환경 자원해수센터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사회를 맡은 김포시청 자원순환과 자원시설 팀장 이용준입니다. 도시화로 인한 엄청난 양의 폐기물 발생과 폐기물 관리에 대한 정책의 변화로 전국 지자체마다 폐기물 정책에 대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포시 친환경 자원해수센터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개최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민설명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설명회는 김포시 자원순환과에서 김포시 친환경 자원해수센터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대한환경평가그룹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설명 및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 한국종합기술에서 폐기물 관리 정책 및 친환경 자원해수센터 조성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으며, 마지막으로 참석해주신 분의 질의응답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에서 친환경 자원해수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친환경 자원해수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그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6월 22일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으며, 22년 9월 2일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 계획 결정 공고를 하였는데, 공모 결과 2개소가 신청하였으나 2개 지역 모두 공모 조건에 부적합하여 22년 11월 22일 2차 공모를 실시하였는데, 공모 결과 4개소가 신청하였고 이중 3개 지역이 적합하였고 1개 지역이 공모 조건에 부적합하였습니다. 23년 3월 10일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3년 4월 20일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용역을 착수하였고, 23년 5월, 6월, 8월 각각 입지 선정위원회 2차 회의, 3차 회의, 4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 개최 요건 성립이 되면은 24년 2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4년 4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을 보내고, 24년 5월 입지선정위원회 6차 회의 개최 후 24년 6월 김포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어 24년 10월 환경영향평가 용역,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하며 국고보조금 신청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 24년 11월에는 공법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5년 2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서를 제출하고, 25년 4월 기본설계 용역 착수, 25년 6월 토지보상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 25년 8월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26년 2월에 주변 지역 영향권 설정을 마친 후 26년 5월 공사 착공과 28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친환경 자원해수센터 조성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대한환경평가그룹 김진만 상무님께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과 각 후보지에 대한 환경적 측면에서 설치 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입지 후보지와
주변 지역의 환경 안전성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과 중에도 설명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본 계획과 관련하여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작성하고 주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게 된 대한환경 평가 그룹에 근무하는 김진만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입지 선정 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기 전 시행하는 여러 가지 절차 중 하나임을 말씀드립니다. 금해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는 3개 후보지 및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 현황 등을 조사하였으며 계획 시행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여 각 후보지에 대한 입지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계획과 관련된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는 계획의 개요, 환경 현황, 영향 예측 및 저감 방안 종합 평가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생활 폐기물이 매립이 금지되며 재활용하거나 소각 후 소각제만 매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소각 시설의 부족이 예상되며 환경부에서는 소각 시설 부족 지자체에 대하여 소각장 설치를 촉구하였습니다. 소각 시설이 부족할 경우 매립지 반입 불가에 따른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해 입지 후보 지역은 양촌읍의 한 개소, 대병리의 두 개소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3개 후보지 위치도입니다. 1 후보지는 김포 양촌과 김포 하군 일반산업단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후보지 2번과 3번은 남측 부지에 이제 수도권 4 매립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후보지입니다. 1후보지는 양촌읍 하군 1호, 주변에 산업단지가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대상지로 인접해가지고 학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주로 주택과 창고 등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입지 후보지 2입니다. 이 후보지는 대곤면 대병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김포축산농협센터 자원순환농업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지 후보지 남측으로 수도권 4 매립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보지는 공장 등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입지 후보지 3입니다. 3 후보지 또한 대곤면 대병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벽 4리 노인회관이 대상지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지 남측으로 수도권 4 매립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보지는 주택, 공장 등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실시 근거입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환경 영향 평가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입지 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기 전 환경영역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현재는 설명회 장소에서 주민들에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관계기관과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전체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보고서를 다시 작성 후 한강유역환경청과 최종 다시 한번 협의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 현황입니다. 환경 관련 지구 지역 지정 현황입니다. 김포시는 철새 도래지가 서해쪽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입지 후보지 2번과 3번 지역은 철새 도래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지 전체
전체 생태 자연도 3등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후보지는 3개 후보지 모두 특별관리 해역에 해당되며 2번 후보지와 3번 후보지는 연안 유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식물상입니다. 후보지 및 주변 지역 조사 결과 후보지별 삭, 황조롱이, 금개구리 등 3에서 4종의 법종 보호종이 확인되었습니다. 대기질 현황입니다. 후보지 인근 조사 지점을 선정하여 PM10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대기질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기질 조사 결과 PM2.5를 제외한 전 항목에서 대기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취 현황입니다. 복합 악취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전 항목에서 배출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생 공중 보건 항목입니다. 다이옥신, 아세트알데히드 등 12개 항목을 선정하여 마찬가지로 2회에 걸쳐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조사한 결과 비소, 포르말데히드 항목에서 타 항목 대비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환경입니다. 지표 수질 21개 항목, 지하 수질 20개 항목을 선정하여 2회에 걸쳐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지표 수질은 BOD 기준 좋음에서 보통 등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하 수질은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입지 후보지 3지역에서 염화 이온이 지하수 수질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음 진동은 주간 및 야간 소음 진동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소음의 경우 후보지 3지역에서 주간 소음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진동은 전 지점에서 생활 진동 규제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양입니다. 카드뮴, 구리 등 23개 항목을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전 항목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영향 예측 및 저감 방안입니다. 동식물상 분야입니다. 후보지 3지역의 경우 임야 지역이 일부 포함됨에 따라 계획 시용 시 훼손 수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훼손 수목 중 이식 가능한 수종은 선별해서 이식 후 조경 식재 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육상 동물상은 서식지가 축소됨에 따라 개체수 일부 감소가 예상되며 저소음 저진동 장비 운영 및 야간 공정 지향 등을 통해서 저감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육수동물상은 토사 유입에 따른 서식지 교란 등이 예상되나 계획의 규모가 크지 않아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서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등 토사 유출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토사 유출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서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보지 내 삭, 황조롱이, 금개구리 등의 법정 보호종이 확인되었으며 활동 반경이 넓고 이동 능력이 뛰어난 삭, 황조롱이 등은 종 특성상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개구리 같은 양서파충류는 서식 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포획 및 이주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대기질, 악취, 위생 공중보건 항목은 검토 시 후보지 반경 5km 내 20개에서 33개소 영양 예상 정원 시설을 대상으로 예측을 실시하였습니다. 대기질 공사 시 예측 결과 현황값에서 높게 조사된 PM2.5 항목에서 연간 대기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사 시 살수차 운행, 방진만 설치 등을 시행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운영 시에는 집진장피 설치, 배출가스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배출가스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악취 항목의 경우 전 예측 지점에서 배출 허용 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체계화된 악취 방지 계획 수립, 환기 설비를 계획하여 악취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위생 공중보건 항목의 경우
현황조사에서 다소 높게 조사된 비소, 포르말데히드 값이 현황 농도의 영향으로 타 항목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계 시 방지시설 설치 및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배출되는 농도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수환경 분야입니다. 공사 시 토사 유출로 인해 인접한 하천의 영향이 예상되며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오탑방지막 등을 설치하여 토사 유출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될 경우 지하수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지하관정은 발견 시 폐공 처치할 계획입니다. 운영 시에는 오수 및 폐수가 발생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소음 진동의 경우 공사 시 후보지별 1에서 3개소 지역에서 환경 목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에 따라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가설 방음 판넬 등을 설치하여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운영 시 시설 가동 및 폐기물 반입 차량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기계실 내벽 흡음 처리 및 방음문 설치, 방진 패드 등을 설치하여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필요시 운반도로 과속 방지턱 및 과속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반입 차량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종합평가입니다. 계획 수립에 따른 입지 후보지 및 주변 지역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합리적 예측 및 저감 방안 수립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환경 영향 예측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3개 후보지 모두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수립한 저감 방안을 적정 이행할 시 환경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본 계획은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며 향후 소각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쓰레기 대란이 우려됨에 따라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여 친환경 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생활 폐기물 처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종합기술 유재영 사모님께서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조성 필요성 및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례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종합기술 유재영 상무라고 합니다. 우선 지금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 알고 계시는 소각시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자료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전문기관 저희 회사 입지타당성을 수행하고 있는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자원회수시설 건립 필요성, 그 다음에 소각시설 설치 사례, 자원회수시설 소개, 주민 지원 방안, 그 다음에 입지 선정 절차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63년 3월에 설립이 됐고요. 현재 위치는 강동구 상일로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로는 약 1,600명이 좀 넘고 매출액으로는 약 2,800억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목 엔지니어링 회사로서는 도급순위 3위에 해당되고 저희 전국적으로 폐기물 관련 시설들에 대한 기본 계획이나 설계들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서울시라든가 군산시, 강동구에 있는 시설들을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방금 또 설명을 들으셨는데 후보지는 1, 2, 3, 3개 후보지가 되겠고요. 시설 규모는 500톤, 광역화시 500톤,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시설 50톤이고요. 처리 대상은 김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및 기타 처리 가능 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시설을 왜 하느냐. 우선 김포시 같은 경우는 2021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한 226톤 정도의 폐기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은 이 중에 84톤 정도가 기존에 있는 그 소각시설에서 처리가 되고 있고요. 현재 처리 용량으로 부족한 게 약 142톤 정도가 지금 외부 처리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2026년부터는 가연성 폐기물을 매립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권에 있는 모든 지자체들이 이 소각시설을 없는 데는 지어야 되는 지금 상황이고요. 또 김포시의 특성상 도시 발전에 따른 인구 증가가 예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폐기물 처리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립 필요성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포시는 지금 2017년에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가 늘었고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026년이 되면 60만 명까지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저희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폐기물 또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2017년에는 약 250톤 정도 되던 폐기물이 현재는 약 500톤 정도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당 폐기물 발생량이라고 저희들이 발생 원단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김포 시민은 한 명이 하루에 1kg 정도의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되는 김포시 폐기물 중에 이 종량제 봉투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31%, 그중에 31% 정도는 기존에 있는 김포 한강 신도시 자원센터에서 소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9% 정도는 위탁 처리, 민간 소각 시설에 위탁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 정도는 파주에, 이 김포시에는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파주에 소각장이 또 위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41%, 굉장히 많은 비율인데 이 41%가 현재 김포시에 인접해 있는 그 수도권 매립장에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권 매립장이 2026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가 되면 이 모든 양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쓰레기 대란이라는 부분인데 사실 현재까지는 소각시설이 없어서 대란이 난 사례는 없습니다. 매립장에서 다 수용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2026년 이후에 만약에 이 소각장이 설립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과거에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에 중국에서 폐기물을 수입 중단하는 바람에 서울이나 경기권에 이 폐기물 쓰레기 대란이 한번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이후에 이 김포시도 마찬가지로 이 생활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지 않으면 아마 이런 쓰레기 대란이 약간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김포시에서는 2022년 기준으로 현재 위탁 비용 자체가 약 103억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처리하는 것 외에 한70% 정도가 지금 위탁이나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 양을 전부 다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는 뭐 금액 자체가 연간 한 300억 이상이 지출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저희 자원회수 시설을 설치를 했을 때 이걸 뭐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이 폐기물을 소각한다는 거는 열을 생산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 생산된 열을 잘 활용을 하면 또 자원적으로 굉장히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점이 있는데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저희 시설에서 에너지를 생성을 하고 이 에너지 생성하는 거는 원유로 따지면 연간 약 33,000kL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거고요. 금액으로는 약 258억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탄소라는 배출, CO2라는 감축 효과가 또 있고 거기에 대한 연간 비용은 약 16.3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원유 자체를 이 정도의 열을 생산하는 거는 우리 인구로 따지면 연간 약 5,200명이 쓸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고 세대로는 약 2,200세대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설치 사례입니다. 대부분 이 소각시설 자체가 저희 주변에 이제 관심이 없다 보면 얼마만큼 많은지를 잘 모르실 건데요. 지금 이 표에 보면 빨간 점들이 다 공공시설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자체가 지은 소각시설이고요. 이 소각시설이 전국적으로도 지금 183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근처에 서울특별시에도 5개소가 있고요. 경기도에도 공공시설만 38개소가 지금 소각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사례를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소각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외진 곳에만 설치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보면은 여기 이제 서울 마포 소각장인데 상암 올드격 경기장이나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다 있는 이런 위치에 설치가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 용량은 좀 큰데 750톤짜리 시설이 2002년부터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입니다. 고양시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아파트 단지나 빌라 단지, 뭐 골프장,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 지역에 설치가 돼 있고, 용량으로는 300톤짜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인천입니다. 인천도 좀 외지긴 하지만 주변에 다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서 지금 현재 소각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소개입니다. 저희 잘 모르시겠지만 이 소각시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리가 되는지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소각시설은 3개 공정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폐기물 반입 및 공급 공정, 그 다음에 연소, 그 다음에 연소가스 처리 공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정에서 버리는 폐기물을 수거 차량을 이용해서 피트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저장조에 저장을 하면 이 크레인이 저장조에 있는 폐기물을 이 투입 호퍼에 넣고 이 투입 호퍼에서 폐기물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서 이 소각로에서 이 소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열을 여기 이제 폐열 보일러에서 열을 회수를 하고 그거를 에너지로도 쓰고 뭐 스팀이나 전력 등으로 이제 전환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이때 발생된 연소가스는 이 후단에 있는 연소가스 처리소 공정에서 처리를 해서 대기로 배출하게 되겠습니다. 이 연소가스 처리 공정은 뒤에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단계별로는 한 5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대기 오염 물질이라고 하면 크게 질소 산화물과 황산화물, 그다음에 잘 아시는 다이옥신 이세 개가 대표적인데 먼저 1단계에서는 저희 소각로 안에 SNC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약품을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질소 산화물을 최소화 시켜 놓고 그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면 이 방건식 반응탑이나 여과집진기에서 산성가스, 이게 쏙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산성가스나 다이옥신을 제거를 한 다음에 또 먼지까지는 이 여과집진기에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생된 지나오는 연소가스는 이 증기식 가스 가열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배견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SCR이라고 해서 선택적 촉매 반응탑이라고 해서 여기에도 약품을 통해서 질소 산화물을 최종적으로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에 있는 모든 소각장들은 대부분 조금씩 공정이 다 똑같은 건 아닌데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런 공정을 통해서 법적 기준보다 훨씬 낮게 지금 굴뚝으로 연소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연합, 일본과 저희가 비교를 했을 때 법적 기준이 훨씬 낮다는 걸 저희들이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밑에 있는 이 사례, 지자체 배출 기준. 그러니까 지자체의 설계 기준이라는 게 있고 법적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법적 기준은 법에서 명시한 기준이고요. 이 설계 기준은 어떤 지자체가 공공시설을 지을 때 우리는 이마만큼 적게 배출하겠다라고 자체적인 또 기준을 설립을 합니다. 그럼 그 기준은 법적 기준보다 더 낮게 되고 실제 타 지자체 배출 현황인데요.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소각장이나 제주에 있는 운영 현황을 평균을 내서 보여드리는 건데 기준치보다 훨씬 낮게 지금 배출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각장이 지어진다고 해서 오염물질이 엄청나게 배출되고 이런 오해는 없으셔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기오염물질 관리인데요. 저희 현재 법상 이 주요 그 대기오염물질은 상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고요. 이 모니터링한 결과는 주민들이 항상 볼수 있도록 소각시설 앞에 전광판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결과를 계속 공개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염려하시는 이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현재 시스템상 24시간 감시가 안 되기 때문에 1년 내두 번,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항상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수도권 쓰레기 문제 해결이 난망합니다. 2026년도부터 증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제만 묻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수도권 폐기물 처리 시설인 소각장 증설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일찍이 소각제 매립을 시작한 일본은 어떨까요? 매립에서 소각으로 광역 소각장을 설치 운영하여 현재 1%에 달하는 매립률을 달성했습니다. 이곳은 오사카에 위치한 마이시마 소각장입니다. 언뜻 보면 테마파크가 연상되는 건물 디자인입니다.
실제로 근처 테마파크인 유니버셜 스튜디오로 착각해서 오는 방문객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오사카 시내의 가정 내 쓰레기와 기업 내 쓰레기의 일부를 처리하는 소각시설입니다. 하루 약 900톤을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운영 중인 마포 자원 회수시설의 하루 처리 용량이 750톤입니다. 그렇다면 900톤 규모의 소각장이 지어질 때 주민들의 반발은 과연 없었을까요? 네, 고민 처리 시설은 매화 시설이기 때문에 反対ということはですね、必ずあの住民の方からあるんですけども、ちょっとあのこちらはあの地理的条件といいますか、あの住宅街からですね、一番近いところでも2キロ程度離れておりますので、それほど大きなあの反対運動というのはこちらではございませんでした。ただしあのどうしても交通量が増えたりですね、ゴミのパッカー車が入ってきたりとかいうのがありますので、 近隣の区、この花区なんですけども、とあのそのゴミのルートとかをですね、あのお約束いたしまして、必ず高速道路をあの利用するようにという約束になっております。 꼭 필요한 시설이고 인체에 해가 없다고는 하지만 자기 집 앞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 생긴다면 주민 반발이 없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설치되는 폐기물 처리 시설로 인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장소인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장 아마게르바케입니다. 이 장소 또한 소각장이라고는 믿기 힘든 외관인데요. 특수 마감재로 만들어진 사계절 스키장이 특히 유명합니다. 동네 주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이곳의 카페와 옥상 전망대 또한 명소로 알려져 있고요. It's so neat. It's so neat. And then really good architect Dan Ingles. They had them brilliant ideas. It's just a nice way to see like all of Copenhagen from here.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쓰레기 소각장이라니 혐오 시설이라고만 생각했던 곳이 이렇게 개방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We built this facility with an idea of opening it up to the public to have the debate about the waste and about human behavior, actually, about how much do we buy, how much stuff do we throw out. We need to be more aware of this because once you put your waste in a waste bin, then the mind says, okay, it's out of sight, it's out of mind. But no, it has to be managed. It has to be dealt with. 앞으로 우리가 계속 풀어나가야 할 숙제를 숨기지 않고 시민들과 공유하며 단지 쓰레기 소각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코펜하겐의 일부가 된 아마게르바케 소각장이었습니다. 국내에도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푸르고 높은 전망대를 품고 있는 하남 유니온파크입니다. 이 장소는 여름에는 물놀이 시설로 무료 개방해 인근 주민들과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남 유니온파크의 비밀은 바로 지하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지하 25m 아래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하수 처리 등 네 가지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국내 최초의 통합 처리시설이 그것도 지하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처리 용량은 하루 48톤의 규모입니다. 하남 유니온파크의 절정은 바로 여름철인데요. 대규모 쓰레기 처리 시설 위에 조성된 수영장에서 아이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 하면 떠오르는 악취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쓰레기 처리 기술이 높은 수준까지 발전했다는 게 새삼 와닿는 순간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바로 개인들이 쓰레기를 줄이는 일입니다. The waste comes from themselves. It's not the facility making the waste. We're just managing the waste. And we just need to have this debate. Let's talk about the waste that we all produce. How should we manage that? How should we handle the waste? 쓰레기 줄이기 투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와 알맹 상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쓰레기는 어떤 과정으로 처리되는지 매립부터 소각, 재활용, 제로 웨이스트 샵까지 하루에 모두 경험하는 올인원 패키지 투어입니다. 우리는 이 투어를 통해 결국은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을 경험적으로 절실하게 얻어내려고 합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폐기물 반입 과정과 음식물 폐수 처리, 매립 과정, 매립 가스 처리와 침실수 처리 시설 등 전반적인 자원 회수 처리 과정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마포 자원 회수 시설입니다. 현재 시설은 하루 750톤 규모의 폐기물을 소각합니다. 이곳의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소각 시설의 공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껍데기 없이 알맹이만 취급하는 리필 스테이션입니다. 샴푸, 식용유, 비누, 화장품 등 생필품을 챙겨온 용기에 담아서 그램수로 계산하는 형식입니다. 최소한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불편함을 습관으로 만드는 곳이죠. 거절하세요. 가장 편한 방법은 거절입니다. 김밥을 산다. 자동으로 검정 비닐봉지에 나무젓가락들이 오거든요. 근데 김밥 그냥 드실 수 있거든요. 은박지에 쌓여 있어서. 그래서 일회용이 되는 것들, 일회용을 거절하는 생활을 몸에 익히시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일회용 대신에 뭐 텀블러라든지 자기 식기를 들고 다녀도 좋지만 내가 앗 놓쳤어 이래도 용기를 빌려주는 곳,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쓰레기를 거저버리는 삶에 익숙해졌지만 이제는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쓰레기 문제를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쓰레기를 우리가 책임지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끝내고요. 다음은 주민 지원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제 소각시설을 짓게 되면 주민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거는 현재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추후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된 다음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될 사항으로서, 이 종류로 따지면 소득 증대 사업이나 복리 증진, 유경 사업, 그 밖의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저희 법에 보면은 이 공사비의 20% 범위에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례들은 이 주민 편의 시설은 아니지만 이 금액으로 봤을 때 김포시 같은 경우도 한 200억 이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시설, 이런 시설들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걸 간단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협의체 구성인데요. 주민협의체는 정원이 지금 300톤 이상 같은 경우는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되어 있고, 주민대표는 정원 중에 절반 이상, 그 다음에 시군구의원, 그 다음에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이렇게 해서 주민협의체는 구성이 되겠고, 주민협의체의 기능은 우선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그 다음에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그 다음에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그 다음에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주민협의체의 구성은 언제 하느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김포시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의 결정 고시 이후에 저희들이 협의체에서 보면 환경상 영향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공고를 드리는데 이 사이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입지 선정에 대한 절차입니다. 우선 입지 선정은 법에 정해져서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는 입지 선정 계획 결정 공고를 했고 설치위원회를 구성을 했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한 결과를 추후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 공람 공고를 한 다음에 주변에 인접 지자체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입지 후보지 주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원 회수센터 조성 시 지역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많은 사례를 참고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친환경 자원 훼손센터 조성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